안녕하세요. 나름 오랜만에 근황입니다. 지금 탈스를 시작한 지 거의 꽉 채워서 3달 정도 된것 같고요. 정말 심했을 때를 생각하면 많이 나아졌어요. 요즘은 잠도 원래 패턴대로 돌아가고 있고, 빨간 부분이 뭐 생겼다 사라졌다 반복하고 있긴 한데, 그래도 좀 색소침착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긴 합니다. 가려움이 아직 사라진 상태는 아닌데요. 초반에 심했던 곳은 좀 많이 나아진 상태고, 좀 뒤늦게 가려기 시작한 부분들, 팔 안쪽이라든지, 목 밑이라든지, 쇄골 이쪽이라든지, 좀 뒤늦게 가려기 시작한 부분들은 막 가려움이 심했다가 좀 괜찮아졌다가 심했다가 괜찮아졌다가 거의 뭐 길면 하루, 짧으면 3, 4시간 뭐 이렇게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. 요즘도 반신욕을 열심히 하고 있고, 얼마 전부터는 사해소금을 넣어서 해보고 있는데, 확실히 조금 피부가 조금 부드러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해요. 이게 그냥 원래 자연적으로 낫는 건지 아니면 이 사해소금 덕분인 건지는 모르겠는데, 아무튼 저는 사용감이 나쁘지 않아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사해소금이 절대 가려움을 줄여주는 건 아니고, 약간 상처가 좀잘 아물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기는 합니다. 지금도 이제 음식 관리를 하고 있는데, 한뭐 일주일에 한끼 정도는 외부 음식이나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선을 지키면서 먹고 싶은 거를 먹는 그런 루틴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막 너무 심하게 막 떡볶이나 피자나 이런, 아니면 맵거나 자극적이거나 튀긴 거나 이런 거는 절대 금지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운동을 안 나간 지가 꽤 됐는데, 운동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라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. 그리고 제가 원래 노니 주스랑 클로렐라를 먹었었는데 한번 엄청 역할 때가 있었어요. 거의 막 헛구역질 올라올 정도로 약간 역할 때가 있었는데, 그 이후로 며칠 동안 밥 먹을 때마다 울렁거려가지고, 그 이후부터는 아예 안 먹고 있어요. 현재 상태는 완전 심했을 때보다는 조금 많이 나아진 상태고, 그래도 좀 가려움이 아직은 심하기 때문에 상처 같은 거는 심했다가 나아졌다가 반복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찾아보니까 한 달이 제일 고비고, 뭐 길면 두달 이렇게 고비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. 제가 8월 중순에 탈스를 시작했는데 9월 말에서 10월 초, 아니, 9월 그리고 10월 초까지 이렇게 좀 심했거든요. 그러니까 딱한 달. 한 달에서 두 달. 그 정도가 정말 피크로 힘들었을 때였어요. 진짜 그때 생각하면은, 그래서 여전히 몸 곳곳이 다 이제 흉이고, 뭐, 색소침착이 남아있고, 뭐, 아직도 막 긁고 막 이러지만, 그래도 나아가는 과정이 있다는 그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. 오늘의 근황은 여기까지.